구원의 영광과 축복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며 언약 붙잡고 아이성에 도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2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1일 주일에 개강예배가 있으며 본교회 본당에서 2시 30분부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9월 25일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오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8월 30일 화요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전국 여전도회 총회 및 수련회가 9월 2일 금요일 언약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본 교회 여전도회 회원 35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9월 3일 토요일 언약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학기 초등 청소년 신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9월 16일 금요일까지 위학.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8월 31일 수요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 237 화요제자 훈련, 31일 수요일 RTS 특강, 9월 3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전도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문연답 훈련이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9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1차 합숙 훈련이 9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엘리시아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8월 31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